안녕하십니까. 이 버트란드 러셀의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사, 이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거의 1000페이지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이 많이 들것 같은데,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이 버트란드 러셀의 이 서양 철학사가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 1942년, 3년, 4년 이때 강의록으로 쓰여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읽히는 그 서양 철학사 하면은 버트란드 러셀의 이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그리고 명문이에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명문장을 우리가 대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트란드 러셀, 이분의 어떤 휴머니즘, 그 다음에 위트, 이런 해학, 이런 것들이 책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분의 그 서문을 읽는 게 중요한데, 서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글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 한글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읽으려다가 원문을 읽는 느낌이 좀 덜해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문이 두 개인데 최근에 나온 서적들은 나중에 쓰여진 서문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차례가 나오죠. 원래 이 차례도 다, 이 컨텐츠도 보셔야 책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단 이렇게 preface라고 이렇게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 여기, Man History of Philosophy Exists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중에 쓰여진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을, 이거를 보시기 전에, 먼저 쓰여진 서문을 갖다가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러셀, 버드란드 러셀이 처음에 썼던 서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투박하고 좀 나름대로의 그 깐깐한 기질, 자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볼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A few words of apology and explanation are called for. 몇 마디의 사과와 설명이 요청이 된다. 만약 이 책이 피하고자 한다면, 좀더 심각한 비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it doubtless deserves it. 이 쓰여진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확실하게 deserved, 감수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비난을 갖다가 굳이 피하고자 한다면 내가 여기서 몇 마디 사과와 설명, 이런 게 요청되는 바이다. 오랜만에 뭐, 자지간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겁니다. 이 전체 개요를 했는데 부분에 국한에서 어쩌고저쩌고 말들 하니까 이 버트란드 러셀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Apologies due to the specialists on their schools and individual philosophers. 여기서 내가 하는 사과는 전문가들 때문에 이다. 또 on their schools, 다양한 학파나 혹은 개별적인 철학자들, 다양한 학파, 혹은 다양한 학파를 전공한 그런 스페셜리스트이거나 개별적인 철학자들, 이게 부분적으로 전문 분야를 가진 그런 어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 때문이다. 그래서 with a possible exception of Leibniz. Leibniz라고 하는 철학자를 어떤 잠재적인 예외로 하고서, 왜냐면 라이프니츠에 도통한 사람이 버틀런드 러셀이거든요. 나도
당신들처럼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는 도가 텄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예외를 두고서 모든 철학자, 그것도 내가 다루는 모든 철학자는 is better known to some others. 더 잘 알려져 있다.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 즉, 나보다도 어떤 사람이 다른 개별적 철학자나 학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것만 전공한 사람인 거죠. 그것만 전공한 사람들은. 그러나 만약 books, 어떤 책들이 covering a wide field,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어떤 책이 are to be written at all, 기왕에 쓰여지고자 한다면 is inevitable, 불가피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immortal,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those who write such books, 그러한 책을 쓰는 사람들, 그러한 책을 폭넓은 범위에 책을 쓰는 사람들은 to spend less time on any one part, 어떤 한 파트에 대하여 시간을 덜 써야만 한다. Then can be spent, 쓰여질 수 있는 것보다 by a man who concentrates on a single author or brief period. 어떤 한 저자나 짧은 기간에 대해서 concentrate, 집중을 하는 어떤 사람, 이른바 이게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한 분야 전문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소비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덜 써야만 한다. 그래야 전체를 다 다룰 거 아니냐. 이거 한마디로 내가 당신처럼 특정 분야 10년을 다뤘냐? 이게 아닌 겁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2500년, 3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데 10년의 골몰한 당신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하다라고 은근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Some, 일부 사람들, whose scholarly austerity, 그의 어떤 학구적인 austerity, 엄격성, austerity, 일종의 severity, stringency, sternness, strictness, 이런 학구적인 그런 엄격함이 unbending, 융통성이 없는 일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될 것이다. Books covering a wide field, 이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이런 책은 개론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should not be written,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 혹은 if written, 만약 설령 쓰여진다 하더라도 should consist of monographs, 모노그래프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여기 모노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모노그래프,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scholarly piece of writing of essay or book lengths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특정 단일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집대성한 것, 그걸 모노그래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은 전공 논문 이런 거, 전공 논문 아니면은 그 특정 주제 정보 집대성 이런 식, 백과전서식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것도 by a multitude of authors, 그것도 수많은 어떤 저자들에 의해서 전공 논문 형식으로 쓰여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There is, however, 그러나 something lost, 그와 같은 주장에는 뭔가 빠져있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 When many authors cooperate, 많은 저자들이 협력을 하게 될 때, 만약 there is any unit in the movement of history, 어떤 unity, 통합성, 통일성이 존재하려면 역사의 움직임, 역사의 동향에 대한 어떤 통일성이 존재하려면, 그리고 there is an intimate relation, 어떤 사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려면 between what goes before, 예전에 흘러가는 것, 즉 과거의 모습과 and what comes later, 나중에 펼쳐질 것, 즉 미래, 과거와 미래 사이의 intimate, 긴밀한, 친밀한 어떤 그러한 relation, 연결관계가 존재하고자 한다면 it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for setting this first, 자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earlier and later periods should be synthesized in a single mind. 여기 초창기의 그 다음에 후기의 그 시간, 그 시대들이
synthesize, 종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단일한 정신의 소유자에 의하여. 그래서 the student of Rousseau. 예컨대 루소를 전공하는 루소 전공자들은 may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in doing justice to his connection. 그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with Sparta of Plato and Plutarch. 즉, 플라톤이 생각하는 스파르타나 플루타르크가 생각하는 스파르타와 그 루소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doing justice, 뭔가 정당함을 부여하다. 제대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도 있다. 즉, historian of Sparta. 스파르타를 전공하는 역사가라면 may not be prophetically conscious of hopes and fate Lenin. 이런 사람은 prophetically, 예언적으로 be conscious of, 의식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 의식을 못할지도 모른다. Hopes라는 인물. Hopes, Leviathan 쓰신. Fichte, 독일 관념론. Lenin, 프랑스 볼셰비키 혁명. 자, 이런 것, 이런 사상가들과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to bring out such relations, 그러한 연결관계를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내는 것은 one of the purposes of this book, 내가 쓴 이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 책의 목적들 중에 하나이다.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특정 항목을 자세히 보고 나서 뭐가 맞느니 틀리느니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이게 러셀의 당부인 겁니다. 그리고 It is a purpose. 또한 목표로 삼은 것은 which only a wide survey can fulfill. 폭넓은 survey, 연구 고찰, 이런 것만이 fulfill,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이다. 바로 이 책의 그 연결관계를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폭넓은 연구조사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다. There are many histories of philosophy. 수많은 철학사, 철학을 다룬 역사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none of them. 이 버틀란드 러셀의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떠한 서적도 so far as I know, 러셀인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has quite the purpose that I have set myself. 내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펼치고 있는 그 목적,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다. Philosophers are both effects and causes. 철학자들이란 both A and B. 철학자들이란 그들이 결과물이자 원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물이자 원인들이기도 하다. Effects of their social circumstances and of the politics and institution of their time. 즉, 철학자들을 결과물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their, 그들의 사회적 상황들의 결과물이고 정치적 상황들의 결과물이며 institutions of their time, 그들이 살던 시대의 제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결과물들의 총합이 철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상황, 정치 상황, 제도 상황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원인들이다. 그들이 다행히 운이 좋게 되면은 beliefs which mold politics and institutions of later ages. 후기 시대, 그 철학자 이후의 시대의 politics, 정치적 상황들이나 institutions,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다가 mold, form, create, 형성하다. 그런 것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념들의 원인, 어떤 작용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명한 훌륭한 철학자가 나오면 그 철학자의 사상을 본받아서 후대의 정치 상황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in most histories of philosophy, 대부분의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each philosopher appears, 각각의 철학자는 나타납니다. As in a vacuum, 마치 진공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His opinions, 그래서 한 철학자의 견해들은 are set forth
펼쳐집니다.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Unrelated, 관련성이 없는 채로 이렇게 제기가 설명이 됩니다. Except at most, 기껏해야 예외가 있긴 하지만 바로 those of earlier philosophers, 그 초창기 철학자들의 그러한 견해들과 unrelated to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의 의견이 설명되고 펼쳐집니다. I have tried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버트란드 러셀이 이 책을 쓰게 된 중요한 계기. 이렇게 철학자를 갖다가 공허하게 다루지 말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To exhibit each philosopher. 각각의 철학자를 exhibit,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As far as truth permits. 사실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as an outcome of his milieu, 즉 그 철학자가 속해 있던 환경의 결과물로서 한 철학자의 사유방식, 사상을 드러내려고 나는 애를 써왔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다는 거죠. 버트란드 러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그건 뭔 얘기냐, a man, 어떤 한 인간, in whom, 그 인간에게 있어서 crystallized, 구체화, 결정화되고 concentrated thoughts,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사상과 감정들, 이런 감정들. 자, 이런 감정들이, 여기서 a man 했죠?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바로 그 철학자, 이 사람은,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 안에는 바로 crystallized, 구체화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사상과 감정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도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체화되고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사상과 감정들은 in a vague, diffused form, in a vague, 모호하고 diffused, 여기저기 산만한 형태로나마 were common, 아주 뭘 common, 산만한 형태로 이러한 것은 통상적이며, 통상적이다. The community which he was a part. 통상적이다. 통상적인데 여기 그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는 바로 비록 여기 이런 얘기죠. 비록 그 철학가가 뿜어내는 사상이 모호하고 산만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철학가의 사상, 집중된 사고방식, 감정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그 사회에 common, 일종의 공통적 특질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하여 그 철학자는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그 공동체 이론이기도 한 그 철학자의 철학자가 속한 그 공동체, 철학자가 일부분으로 속하는 그 공동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상이 바로 그 철학자의 crystallized, concentrated thoughts and feelings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This has required the insertion of certain chapters of purely social history.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은 insertion of certain chapters, 일정한 chapter, 일정한 그러한 장, 일정한 지면에 삽입을 필요로 하였다. Purely, 순전히 철학이 아닌 사회적인 역사, 사회사, 일반 사회 교양사라고 하는 특정한 장의 삽입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내가 역사가 흉내를 내면서 거기 일반 역사를 좀 실어놨다. 이 책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No one can understand the Stoics, Epicureans. 어떤 사람도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로스 학파를 이해할 수는 없다. Without some knowledge of Hellenistic age, Hellenism 시대의 일정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혹은 scholastics, 그 스콜라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는, without a modicum of understanding of the growth of the church from the 5th to the 13th century. 자,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교회의 성장에 대한 어떤 a modicum of understanding, a modicum. modicum 하면 이거는 뭐 small quantity를 씁니다. A small quantity of understanding. 소량의 지식 없이는 이 스콜라 철학 이런 걸 이해할 수 없다. I have therefore, 그러므로 나는 set forth briefly, 간단하나마 those parts of the main
historical outline, 그와 같은 주된 역사적인 윤곽의 그러한 일부분을 set forth, 여기다가 펼쳐놓았다, 설명해놓았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줄기 이런 것들은 seem to me, 버틀란드 러셀인 내가 볼 때는 to have had most influence on philosophical thought, 철학적인 사상에 most influence,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I've done this.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해왔다. With most fullness. 가장 fullness, 완벽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Where this story may be expected to be unfamiliar to some readers, for example. 그 역사가, 당시의 역사가 may be expected, 이렇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 unfamiliar, 익숙지 않다. 일부 독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좀 낯설 것처럼 예견되질 수 있는 경우에 나는 어김없이 거기다가 역사를 잘 펼쳐놓았다. For example, 예컨대 in regard to early middle ages, 중세 초기 시대, 초기의 중세 시대에 관하여. 그러나 in these historical chapters, 이와 같은 역사를 다루는 장들에 있어서는 I've rigidly excluded, 나는 엄격하게 배제시켜왔다. Whatever seemed to have little or no bearing, 어떤 little, 관련이 거의 없거나 no, 전혀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나는 다 배제해왔다. On contemporary and subsequent philosophy, contemporary, 내가 다루는 그 당대의 철학자 혹은 subsequent, 그 후대에 나타나는 철학 이런 것과 관련이 little, 거의 없거나 no,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다 배제시켜왔다. 그래서 the problem of selection,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 in such a book at the present, 내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책 속에서 선택의 문제는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Without detail, 세부 사항을 전개하지 아니한 채 a book becomes jejune, 어떤 한 권의 책, 즉 세부 사항이 세세 항목이 없으면 어떤 한 권의 책은 jejune, sterile, 일종의 뭐 barren, dry, tasteless 이런 겁니다. 무미건조하고 monotonous하고 dry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uninteresting,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With detail, 그럼 세부 항목을 다루게 되면 it is in danger of becoming intolerably lengthy. 그것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intolerably, 견딜 수 없을 만큼 lengthy, 길어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I have sought compromise. 그 나는 일종의 타협책을 추구해왔다. By treating only those philosophers, 다음과 같은 그런 철학자들만을 다룸으로써 who seem to me, 나에게 볼 때 내 생각에 to have considerable importance,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철학자들만 다루면서, 그리고 mentioning in connection with them, 그들과 더불어 such details, 그와 같은 세부 항목들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even if not of fundamental importance, 비록 이 fundamental,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have value on account of some illustrative vivifying quality, 어떤 어떤 illustrative, 뭔가를 illustrative, illustrate 이렇게 설명하는 자,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신뢰가 되는. 어떤, 그, 설명적인 신뢰가 되는, 혹은 vivifying, 생생하게 뭔가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특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를 지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런 가치를 지닌 인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설명적인 효과와 vivifying,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특질, 이런 것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을 갖다가 설명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philosophy
from the earliest times. 초창기 시대로부터 그 철학이란 has been not merely an affair of schools. 이것은 학파의 문제, 무슨 학파, 무슨 학파 많이 있죠. 특정 학파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거 disputation between a handful of learned men, handful of 그저 몇 사람 안 되는 learned men, 유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disputation, 일종의 controversy, polemic, argument, 그런 논쟁거리, 그저 논쟁거리에 속하는 그런 일거리, 이런 것만,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it, 철학이란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life of the community. 이것은 공동체의 삶의 필수적 부분이어왔다. 그리고 as such, 그로써 I've tried to consider it. 나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의 삶의 일부, 이러한 점, 이러한 것을 고려하려고 애를 써왔다. 철학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f there is any merit in this book, 이 책에 어떤 장점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견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It is derived. 그와 같은 장점이 derived, 추론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이와 같은 관점, 어떤 사상가를 공허하게 우주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독단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 사상, 문화, 제도와 연관된 결과물이자 하나의 원인, 원인 제공자, 이렇게 맥락을 통해 바라봤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This book owes its existence to Dr. Albert C. Barnes. 이 책은, 이 책이 존재하게 된 데 Dr. Albert C. Barnes라는 분의 아직의 신세를 지고 있다. 그리고 having been originally, 원래는 디자인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delivered, 전달이 되어졌던 것이었다. At lectures, 강의 형태로서. At the Barnes Foundation, 그 Barnes 재단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As in most of my work, 내가 한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처럼 during the years since 1932, 32년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I have been greatly assisted. 나는 대단히 도움을 받아왔다. 연구에 있어서 많은 다른 방식에 있어서 my wife Patricia Russell에 의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그 러셀이 말하는 첫 번째 서문이고요. 두 번째 서문 이제 왜 글자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한글 파일로 이게 최대한 크게 한 건데 어떻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Preface 2.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그 이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원서는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저작권 그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글에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그 위키소스에 위키소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서양 철학사 제목을 치시면 그 이 책을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거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유튜브 거기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0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제 생계에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후원 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좋은 일 좀 해보고자 하니까 뜻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ef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서문인 겁니다. 두 번째 서문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서문하고 약간 달라요. Many stories of philosophy exist. 많은 서양 철학이 존재한다. 그리고 it has not been my purpose. 여기 it는 가 주어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add one to their number. 그와 같은 많은 그런 서양, 자, 그와 같은 많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이름을 갖다가 그들이 숫자에 더하는 것, 그토록 많은 서양 철학자라는 책에 내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것, 이게 내 목적은 아니었다. My purpose, 내 목적은 exhibit philosophy, 철학을 exhibit,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As an integral part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철학을 어떤 integral, 또 나왔죠? 필수적인, 총체적인, 사회적 political, 정치적 삶, 사회적 정치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 이게 바로 철학이다. 이게 이 버틀란드 러셀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Not as the isolated speculation of remarkable individuals.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isolated, 기존에 이 버틀란드 러셀이 쓰기 이전에 존재했었던 고립된 그 사유, 사변, remarkable, 현저한, 두드러질 만한 그러한 능력을 지닌, 괄목할 만한 능력을 지닌 그런 개인들의 고립된 사유, 사변, 사색,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기존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but as both an effect and a cause of the characters of the various communities in which different systems flourished.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철학이란 뭐냐? 이것은 앞에 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앞에 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effect, 결과물이자 cause, 원인, 원인 제공물이다. 그것도 character of the character, the various community, 다양한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공동체의 성격, 그것도 in which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flourished, 발전하고 성행했던, 즉 다양한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성행했던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자 그 특성의 원인,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특성,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철학을 인식하고 이렇게 저술을 해왔다라고 버틀란드 러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is purpose, 이와 같은 목적은 demands more account of general history. 자,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책을 저술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역사, 일반 교양사, 일반 어떤 사회문화 교양사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Then is usually given by historic philosophy. 이렇게 usually 대개 그 철학사, 철학의 역사, 철학사를 지은 철학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보다,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general history, 일반사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I have found this particularly necessary as regards periods with which the general reader cannot be assumed to be familiar. 나는 특히 이러한 점이 particularly necessary, 특히 필요하다고, 나는 이러한 점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다. 특히 이런 점에 관하여. 어떤 시기냐 하면 그 시기들, 그 시기와 더불어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익숙한 것처럼 추정이 되지 않는,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시기. 일반 독자들은 유명한 시대의 특정 사항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great age of the scholastic philosophy.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이 성행하던 그 위대한 시대, 그 위대한 시대는 an outcome of the reforms of the 11th century. 11세기 reforms, 개혁의 결과물인 것이다.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these, 이 11세기 개혁의 결과물이었는데, 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이 그 위대한 그런 시대는 그 개혁의 결과물이었는데, 근데 11세기 이 그 개혁, 개혁들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reaction, 하나의 작용이었다. against previous corruption. 그 예전에 존재했던 부패, 그 로만 카톨릭 내에서의 교회의 부패, 그
이런 부패에 반대하는 하나의 리액션, 하나의 반응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without some knowledge of the centuries between the fall of Rome and the rise of medieval papacy, 만약 일정 부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여러 그 몇백 년 시기에 대한 그도 between the fall of Rome, 로마의 몰락과 medieval papacy, 중세기 어떤 교황권이 그 세계에 휘날리던 중세기 교황권의 rise, 상승, 발흥, 발전, 이 사이에 존재했던 몇백 년간에 관한 지식을 모른다면 the intellectual atmosphere of the 12th and 13th century, 12세기, 13세기의 지적인 분위기, 이러한 것은 can hardly be understood, 좀처럼 이해되어질 수가 없다. In dealing with this period, 이러한 시기를 다룸에 있어서, as with others, 다른 시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I have aimed, 내가 목표로 삼아온 것은, at giving only so much general history, 그만큼의 일반 역사, 일반 교양사, 이러한 것을 설명해왔다. 그것도 as I thought necessary,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for the sympathetic comprehension of philosophers, 바로 sympathetic, 공감대에 근거한 이해, 그 철학자들에 대한 공감에 근거한 이해를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general history, 일반 역사에 대한 그만큼 많은 설명을 부여해왔다. 목표로 삼고서. 그것도 in relation to the times, 그 시기들과 연관해서, that formed them, 그와 같은 철학자들을 구성했던, 그리고 the times they helped to form, 그러한 나중에 그 철학자들이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시대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철학자, 결과물로서의 철학자와 원인 제공자로서의 철학자, 그런 시기를 모두 섭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One consequence of this point of view,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지 결과물,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한 한 가지 결과물은 데디아이다. The importance which it gives to philosopher, 그것도 it, 그 관점, 나와 같은 그런 개괄적, 통사적 관점이 philosopher, 철학자, 한 철학자에게 부여하는 그 중요성. 이 중요성은 is often not that which he deserves on account of his philosophical merit. 바로 그 개별 철학자의 그 철학적 장점 때문에 그 개별 철학자가 deserved,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 그가 받을 만한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 다룬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철학자가 굉장히 훌륭해서 모든 게그 철학자 덕분이고 철학자의 자질 탓이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for my part, 나의 입장으로서는 예컨대 I consider Spinoza a greater philosopher than Locke. 나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로크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라고 여긴다. 그러나 he wasn't far less influential. 스피노자는 훨씬 덜 영향력을 미쳤다. 그 후대 사회에. 그래서 I've therefore treated him much more briefly than Locke. 나는 그러므로 그를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갖다가 훨씬 더 간단하게, 존 노크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는 취급을 해왔다. So man, for example, 예컨대 어떤 인물들, 루소, 바이런, 이런 사람들은 though not philosophers at all in the academic sense, 철학적인 학술적 의미에서 봤을 때 전혀 철학자들이 아니지만, 예, 사실 그렇죠. 철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have so profoundly affected prevailing philosophic temper. 그런데도 매우 심오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prevailing, 당시에 널리 성행하던 철학적인 기질에 굉장히 많이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the development of philosophy, 철학의 발전은 cannot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가 없다. If they are ignored, 만약 이 바이런이나 루소 같은, 장작 루소 같은 인물이 ignore, 무시된다면, 그러니까 결국 정통 철학자는 아니지만 루소나 바이런 같은 인물을 자세히 다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even pure man of action, 심지어는 어떤 순수한 행동가 이런 사람도 때때로 great importance, 대단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런 점에서 very few philosophers, 철학자들 가운데 have influenced philosophy, 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As much as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만큼. 알렉산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 전역, 아시아 전역까지 지배를 하면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철학적인 분위기에 학술 도시를 만들어 놓고 문화를 융성시켰죠. 예, 그런 곳에서 다 철학이 융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샤를마뉴라고 하는 샤를마뉴, 그렇죠? 여기 쉐르메인이라고 하는데 쉐르메인은 그 서로마 제국의 황제인 거죠. 동로마 말고 서로마 제국. 동로마가 그게 500몇 년대 멸망하고 나서 서로마 제국 그 700년대 800년대 이때 샤를마뉴 이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쉐르맨이라는 서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나폴리온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프랑스의 그 대혁명 이후에 이 총재 정부의 무능을 탓하면서 나왔던 그런 황제인 거죠. 라이커거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라이커거스 이 사람은 기원전 8세기에 고대 스파르타를 세웠다라고, 스파르타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있는 스파르타의 입법자라고 하는 뭐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고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이커거스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비하라 이제스틴 실제로 이런 라이커거스라는 인물이 만약 존재하기만 했다면 이 인물은 우데부비너 still more notable example, 훨씬 더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스파르타를 모델로 해서 플라톤의 국가가 나왔으니 할 얘기가 좀 많겠습니까. 그래서 in attempting cover such vast stretch of time, 그와 같이 광대한 시간의 범위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it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to have very drastic principles selection, 매우 철저한 선택의 원칙을 취하는 일이다. I've come to the conclusion, 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From reading standard history philosophy, 이 표준적인 철학의 역사를 읽는 것을 통하여 그것도 very short accounts convey nothing of value to the reader. 매우 짧은 설명, 매우 짧은 이러한 설명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독자에게 전달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I therefore, 그러므로 나는 omit it altogether, 전적으로 그냥 다 생략을 해버렸다. With few exceptions, 몇몇 예외사항들은 있긴 하지만 the man who did not seem to me deserve a fairly full treatment. 내가 볼 때 꽤 자세하게 다뤄줄 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물들을 뭐 몇 줄 설명하느니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꼴처럼 느껴질 것이기에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특히 그런 인물들을 전공하신 철학자 재연들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해하지 말라라고요. In the case of the man whom I have discussed, 내가 여기서 다루었던 그러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I've mentioned, 내가 계속 언급을 해왔다. What seemed relevant as regards their lives and their social surroundings. 바로 relevant, 합당한 것처럼 보였던 사실들을 그들의 삶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사회적 환경들에 대하여 합당한 것처럼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제도적 상황 이런 거를 같이 언급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I have even sometimes, 나는 그리고 때때로 I have recorded intrinsically unimportant details. Intrinsically,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세부사항, 이러한 것들도 나는 심지어 기록을 해왔다. When I consider them illustrative man or his time, 만약
그와 같은 세부사항들이 어떤 사람이나 그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뭔가를 조명해주는 설명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내가 consider 고려를 했을 때 finally 마지막으로 I have a word of explanation of apology especially any part of my numerous subject 나는 그저 한마디의 설명 사과 어떤 전문가들 어느 특정 분야 어느 My enormous subject. 내가 다루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주제의 내가 만약 천 개 항목을 다룬다면 한 개 항목에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에게 특정 철학자 전공 특정 시대 전공 철학자 이러한 분들에게 그저 사과 한마디 설명 한마디 이런 것을 비치고 있다. 이런 것을 사과 한마디나 설명 한마디를 드려야 하는 처지다. It is obviously impossible,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to know as much about a philosopher, 모든 철학자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as can be known about him, 그 특정 철학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만큼, by a man whose field is less wide, 그 전공 분야가 나보다 덜 포괄적인, 나처럼 3000년을 다루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철학자 천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을 다루는 그러한 이렇게 덜 포괄적인 그런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 특정 분야 전공자 이게 바로 스페셜리스트 말하는 겁니다. 전공자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철학자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특정 한 사람에 대하여 알려질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모든 철학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주 무불통지 정통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당신이 나보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I have no doubt.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every single philosopher 어떤 개별 철학자 whom I have mentioned 내가 여기서 언급했던 개별 철학자들 with exception of Leibniz Leibniz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하겠지만 이런 인물들은 is better known to many men than to me. 나에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많은 그 전문가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특정 철학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if however 그러나 만약 this were considered a sufficient reason for respectful silence. 만약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대한 계획, 이 서양 철학 전반을 다루는 나의 이 책이 sufficient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어떤 근거, respectful, 존경심으로 가득 찬 좀 공손한 침묵.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노발대발되고 뭐 비평, 불만 이런 거를 처바를 게 아니라 좀 겸손한 자세로 침묵해 줄 것에 대한 나름들의 타당성 있는 충분한 근거 이런 거로 여겨진다면 내가 쓴 이 책이 힘겹게 쓴 이 철학사 전반을 다룬 이 책이 그런 것이라면 it follow 그것은 결과적으로 No man should undertake the treat of more than some narrow strip of history.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the treat 바로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The treat more than some narrow strip of history. 그 이 철학사의 보다 비좁은 부분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일, 이런 일에 과감히 어떤 사람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 힘입어 내가 그나마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The influence of Sparta, Rousseau. The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Sparta라는 존재가 Rousseau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스파르타라는 플레이로 플라톤이라는 존재가 크리스천 필로소피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그것도 13세기까지 그리고 네스토리언즈 이 네스토리언 하면은 뭐 저기 그 시리아의 그 성직자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 신의 성격과 인간의 성격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경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경교. 중국 당나라 때 이렇게 간 네스토리우스. 여기 경교, 이 네스토리언즈, 경교
인들에 대해서 경교인들이 Arabs and dance Aquinas. 그 아랍인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of Saint Ambrose. Saint Ambrose가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바로 자유 진보적인 정치 철학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From the rise of Lombardy cities. 그것도 룸바르드 그런 도시들의 발흥으로부터 오늘날에까지 다 이와 같은 모든 영향력 등등 이런 영향력들은 are some among the themes 이 주제들 가운데 속해 있는 일부이다. Of which 그런 주제들에 대하여 only a comprehensive history can treat 단지 이 포괄적인 역사만이 can treat 다룰 수 있는 이 천년의 역사의 연결관계 이걸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백년의 역사를 취급하는 내용이 못 다루는 거죠. 그래서 on such grounds 그와 같은 근거하에 I ask the indulgence of the readers 나는 다음과 같은 독자들의 indulgence 일종의 관대함 여기 indulgence는 generosity 어떤 magnanimity liberality 이런 거 말하는 거죠. tolerance 그렇죠. tolerance라고 하는 그런 관용성 그 tolerance 그런 관대함을 요청하는 바이다. who find my knowledge of 나의 이 지식 그 이런저런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이런 지식이 less adequate 좀 덜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에 못 미친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좀 너그럽게 생각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They need to have been 가능 이렇게 충분하게 됐을 것보다 there had been no need to remember time's winged chariot 자 times 시간이라고 하는 날개 달린 마차, 타임머신 같은 시간에 날개 달린 마차를 갖다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가능했었을 것보다. 다시 말하면 나처럼 막 2, 3천 년 전에 왔다 갔다 다루는 그럴 필요 없이 굳이 뭐 타임머신 같은 거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전, 고대 역사 다 다루는 문헌을 다 다루는 그럴 필요 없이 그저 최근의 서적 몇 권만 놓고 다루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나도 여러분들 당신들에게 욕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와 같은 한번 고증 나와 같은 연구를 해보고서 그런 말을 하려면 하라 라고 은근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This book owes its existence to Dr. Albert Barnes 이분에게 덕을 보고 있다. 이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Having originally 원래는 디자인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다. 강의 형태로 Barnes Foundation Pennsylvania Bound Barnes Foundation 이 재단에서 대부분의 나의 저서에 있어서처럼 지난 13년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나는 크게 도움을 받아왔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내 안에 패트리샤 러셀에서 버터너 러셀 이렇게 책이 쓰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서양 철학사 서문 두 개를 같이 읽어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감이 잡히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앞에 이러한 뭐 The Rise of Greek Civilization 이렇게 있죠? 이러한 앞에 이 순서 그 컨텐츠 이거를 한 20분 동안 설명해 준 다음에 바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